자 37페이지 18번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긴급자동차도 또 우리가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오는 테마죠. 일단 긴급자동차 뭐 개념은 했죠. <laughs> 소구열 어, 경군수교경 전전전 도미노 유도되는 유도되는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긴급자동차인데 통행 일단 도로의 중앙 또는 좌측 통행 가능. 긴급자동차는 도, 차는 원래 어디로 갑니까? 우측 통행이 원칙이죠. 근데 긴급자동차는 중앙이나 좌측 통행이 가능하죠. 일반. 그래서 긴급 자동차는 13조 사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됐죠? 이야. 두 번째. 정지해야 되는 경우도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일시 정지가 곳곳에 있었죠. 그런데 긴급 자동차는 일시 정지 장소에서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갈수 있죠. 그래서 긴급 자동차는 입법이나 <laughs> 입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일시 정지 장소에서도 긴급 자동차는 <laughs> 일시 정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고 그렇게 되겠죠. 삼번 교통 안전에 주의하면서 동행. 그렇다고 해서 긴급 자동차가 마음대로 막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운전자는 일항이나 이항의 경우에 교통 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을 해야 되겠죠. 됐고요. 다음 제 사항 네 번째 긴급 자동차 <laughs> 운전자의무. 자 긴급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는 경우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면 안 된다. 이것도 우리가 언론 보도에서 가끔씩 등장하죠. 소방 차죠 뭐니까 뭐 소방차를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특히 이제 구급차를 뭡니까 의사 개인이 자기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거나 그러면서 경광등 켜거나 또 어젠가 그젠가 여기서 니까 연예인들 뭐야 해야 되는데 행사장에 시간 맞춰서 가야 되는데 뭐입니까 긴급 자동차 행세내 가지고 그거로 그, 그, 그 해가지고죠 사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죠.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범죄 화재 예방 등 후, 순찰이나 훈련 등을 실시할 때 순찰이나 훈련은 사실은 벌래 용도는 아니지만 이때는 뭐할 수도 있다. 긴급자동차 경광등는 g 서 사용할 수있는것들이 되겠죠. 긴급자동차의 g King of Jang, k